시를 논한다면 시해도 치하니요 비해도 치하니로다. 설사 시비 도방아 한다 해도 치구일처가니로다. 다만 한쪽 눈만 갇혔다 하리라. 금일 산성이 화공이 돼서 부처님을 조성을 좀 해야 되겠는데, 먼저 뼈대를 세우고 살을 붙이고 옷을 입혀서 점안식을 하는데, 한쪽 눈을 제가 그릴 터이니 금일 대중께서는 한쪽 눈을 그려서 우리 함께 점만식을 해봅시다.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한 시간인데, 무슨 말씀을 드려서 여러분한테 이 귀중한 시간에 이 소중한 법석이 헛되지 않겠는가. 우선 우리 모두가 공통되면서도 소중한 것은 내가 아니겠는가 싶습니다. 그래서 나란 무엇인가? 나는 어떻게 찾을 것인가? 그리고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를 주제로 하고 곁들여서 시간이 있으면 부처님, 조사스님 말씀을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일념 불생이면 마음법무구로다. 한 생각도 남바 없으면 마음법에 허물이 없다. 무법이면 무구무법이요 불생불심이로다. 허물이 없으면 법도 없고 남바 없으면 마음도 없다. 이거 승찬대사 말씀인데, 여기에도 허물이 있어. 나는 허물을 지적하거니와 여러분은 허물 아닌 도리로 받아들여야 된다. 그라. 제한 만상하야 불견 정추언이 영유 편단가. 만상을 다 삼켜서 깨끗하고 더러움을 보지 않거니 어찌 편당이 있을 것인가? 오늘날 지금 우리가 편당이라 하면 몇 편 내 편만 편당이 아니라 생에 치우쳐도 편이요 사에 치우쳐도 편이다 하거라. 만상을 삼켰다 하니 무엇이 만상을 삼켰느냐? 굳이 사족을 붙인다면 우리 근본자리, 이 마음자리가 크겠으면 삼남만상 내지 온 우주를 다 삼켰고, 좁게 쓸 때는 저 겨자씨 속에도 들어간다. 그래서 크게 보면은 깨끗하고 더러움도 없을 뿐만 아니라 편당도 없어.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특히 국회의원 선거철이라 해가지고 네 편 내 편 싸우고 민주공산 다투고 니정교 내동교 다투고 불교 중에서도 각기 각양각색으로 지금 견해가 다르거든. 그래서 그 아집과 집착을 버리고 세계에서 여러분이 이 시대에 살아가면서 소금이 되고 등불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그래서 우선 자기를 좀 알아야 돼. 나란 무엇이냐? 우선 육체적인 내가 있고 정신적인 내가 있으며 소아인 내가 있고 대아인 내가 있습니다. 육체적인 우선 나는 저 어머니 뱃속에서 아버지 세포, 어머니 세포가 만나서 또 시작해서 이 육신을
가질 때 얼마나 많은 생명체로 구성됐느냐? 약 50조억이나 된 생명체로 구성됐다 합니다. 그리고 여기 머물러 있는 기간이 얼마나 되느냐? 약 2년이라고 그래요. 물론 좀 더 됐고 빠른 것도 있겠지만, 그리고 하루에 약 50만 이상 세포가 죽어나간단 말이요. 그걸 여러분 자세히 한번 보자거라. 죽어나가서 어디로 가는가? 곡식밭에 뿌리놓으면 곡식이 되고, 과일밭에 뿌리면 과일이 되고, 채소밭에 뿌리면 채소가 되고, 그게 다시 돌아와. 그래서 크게 보면 내 아님이 없단 말이요. 날 낳아준 것도 부모요, 길러준 것도 부모라면, 저 태양도 나를 길러줬고, 물도 나를 길러줬고, 산천 초목 두두물물이 나를 길러주지 않는 게 한 가지나 있더냔 말이요. 그래서 멀리 보면 부모 형제요, 가까이 보면 전부 내 모습이요. 마음이야 더 말할 게 없단 말이요. 마음이야. 마음은 시공을 초월해 늙지도 않고 죽지도 않고 불조나 저 육도 유정무정이 하나도 다를 바 없어. 이와 같은 이치를 여러분이 아신다면 십이 다 끊어질 거란 말이오. 대자유고. 그러나 이치는 그렇다 하더라도 실지 그렇게 수용을 못하기 때문에 부처님이 방편을 놔두셨는데 여러 가지 방편이 있지만 크게 나눠서 우선 참선, 부처님이 명호를 부르는 염불, 염천, 보살도길, 여러 가지가 있단 말이요. 그래서 이 모두가 나를 깨우치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단 말이요. 나를 찾는 일이고, 재행이 무상하니 시생멸법이여 생멸인멸이 하면 정멸이 유락이라 했단 말이요. 재행이 다 무상하다. 이거 부처님 말씀 아니요? 이 낳고 죽는 법인데, 이 생사를 뛰어넘어야 정멸로 나게 된단 말이요. 그런데 이 무상도 분별을 하면 여러 가지가 있어. 어리석은 사람은 분별의 뜻을 모르고 영리한 사람은 무상의 뜻을 알지만은 어리석은 사람은 무상을 잘 모른단 말이요. 그러나 영리한 사람은 무상을 알아. 알기는 알되 무상에 끄달려. 무상 때문에 괴로워한단 말이요. 도 닦는 사람은 어떠냐? 조도로 삼아. 무상하기 때문에 어서 우리가 공부하고 그런 거 아니요? 부처님은 어떻게 무상을 쓰느냐? 묘용으로 쓴단 말이요. 어찌 무상뿐이려? 세상 만사가 다 그래. 어리석은 사람은 나를 몰라. 영리한 사람은 나를 알지만 나 때문에 괴로워해. 생로병사에 끄달리고 구부듣고 애벌리고 원증해고 오음성고에 끄달린단 말이요. 그리 괴로워해. 그럼 도 닦는 사람은 나를 어떻게 생각하냐? 조도로 삼아. 선불장으로 삼고. 내가 이 좁은 육체라도 있어야 공부하지 않아? 세상 만사를 다 그렇게 도당금으로 쓴단 말이요. 부처님은 어떻게 쓰느냐? 묘용으로 쓴다 그라. 오늘 여러분이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어떻게 쓸 것인가 하는 것은 굳이 제가 설명 안 해도 할 거란 말이요. 이 육체도 나쁘게 쓰면 육적이요. 여기서 도정놈이란 말이요. 안적, 이적, 비적, 설적, 신적, 의적 아니요? 근본을 이룰 때는 육군이라고 그래. 안, 이, 비, 설, 신을 근자 붙이면 육군이 안근, 이근, 비근, 설근, 신근, 의근. 아르마를 일으킬 때는 육식이고 번뇌를 이길 때는 육진이라고 그래. 또 부처님이 경계 보면 부처님이야 이대로가. 청정복심 비로자납을 원만보신 노사납을 천백억 하신 부처님이 삼신사지는 최중원이요 팔해육통은 심진이라고 다 여러분 속에 다 있단 말이요. 어찌 그뿐이려. 일월광명 부처님, 성문열의 부처님, 향정열의 부처님, 설범열의 부처님, 법희열의 부처님, 천백억 화신이란 말이 다 부처님이 알고 보면. 그래서 씀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다. 부정적인 측면을 보면 옳은 게 하나도 없습니다. 긍정적인 측면을 보면 나쁜 게 하나도 없었다. 틀리는 게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입열면 그르친 도리가 있고 종일설이 불설인 도리가 있어. 종일 말해도
말한 법 없는 돌이 있지만 그르치지 않아. 그래서 우선 나를 바로 찾기 위해서 우리 열심히 공부하자. 조금이라도 젊었을 때, 건강했을 때 나를 찾잔 말이요. 근데 찾지 않아도 항상 나를 떠날 수 없는 도리가 있어. 그래서 여기서 제가 사족을 더 붙인다면 불교는 세 가지 의미로 분석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첫째는 신앙적 의미의 불교, 두 번째는 과학적 의미의 불교, 세 번째는 철학적 의미의 불교가 있습니다. 신앙적 의미의 불교는 부처님 경전 한마디도 몰라도 됩니다. 믿기만 해도 돼. 불교를 믿음으로써, 부처님을 믿음으로써 마음이 편코 소원을 이루어지고 또 죽어 극락가고 그것만 알아도 충분해. 이거 신앙적 의미의 불교는. 여기에서 확실히 안 믿어서 그렇지 정말로 우리가 부처님을 둘이 아니게 믿는다면 걱정할 일이 없단 말이오. 부처님 다르고 나 다르고 믿어서 그렇지 에? 정말로 믿으면 부처님하고 똑같아. 의심하고 믿어서 그렇지 신심불이요 불이신심이요 믿는 마음은 둘이 아니요 둘이 아니면 바로 믿음이란 말이에요. 이 신학적 의미의 불교라. 그 다음에 과학적 의미의 불교는 시인의 행징이 있어. 믿고 알고 수행해서 깨닫는 불교가 있단 말이에요. 대부분 여기에 치우쳐. 알고 믿는 분은 부처님밖에 없어. 대부분 어리석은 사람은 믿음으로부터 시작하고 맹신이지만 그 다음에 알고 수행해서 깨친단 말이요. 그 다음에 철학적 의미의 불교가 있는데 이거는 철학 아님이 없듯이 전부 깨쳐 있어. 내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단 말이에요. 사람뿐만 아니라 유정무정이 다 깨쳐 있어. 유정무정이 전부 부처님이고 유정무정이 다 내한임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법문이 뭐 어렵느니 쉬움느니 분별하면 10만 8천리야 그거는. 시해도 어리석은 사람이단 말이야. 시란 말을 옳단 말이야. 시라고 옳다고 주장해도 어리석은 사람이야. 비해도 그래. 시비 뛰어넘는 사람이 설사 여기서 있다 하더라도 그거는 지구일체가 아니야. 다만 한쪽 눈만 갖춘 사람이라 그래. 다음번은 여러분이 한 눈을 갖추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영리한 사람은 벌써 알았을 기요. 그러나 그거 아는 것도 별게 아니에요. 저 마조 도일선사한테 한 제자가 묻기를 무엇을 부처라 합니까? 즉심시불이니라. 마음이 곧 부처니라. 그리고 눈 밝은 수자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 제자 중에. 스님 어찌하여 마음이 부처라고만 하십니까? 어린아이 울음을 달기 위해서 그러느라. 여러분 마음이 부처라고 하는 말은 귀가 아프게 들었을 거예요. 어린아이 울음을 면치 못해. 마음이 부처라고 고집한 분이 있다면 그 울음을 끄친 아이한테는 어떻게 하실랍니까? 비심비불이니라. 마음도 아니고 부처도 아니니라. 어린아이 티를 벗은 사람한테는 무엇이라 하실랍니까? 아무 일도 아니니라 하리라. 그도 아닌 사람이 할 때는 무엇이라 하실랍니까? 그런 사람이면 내가 도를 깨우쳐 주리라. 여기에 깊이 착안하시고 수준이 높고 낮으면 해서 없단 말이야. 여기 뭐 공부가 좀 많이 되고 덜 되고 뭐 신도니까 수준 낮추고 할 거 없어. 나는 근본 원리를 따라 설할지언정 근기를 따라서 설하지 않겠노란 말이 있어. 사람 사람마다 무한한 능력이 있고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그런 자부와 근기를 가져야 된단 말이야 지금. 그래서 우선 참선 열심히 하고 또 여기 선불장 아니요?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수행 이사를 다 갖추신 우리 큰 스님께서 짐짓 혼자 하셔도 될 텐데 뭐 중생 근기가 천차만별 아니요? 그래서 이런 선불장을 마련해 주신데 얼마나 우리가 고맙냔 말이요. 그러기 위해서도 우리가 열심히 정진하고 불운에 보답하고 그래야 된단 말이요. 그래서 열 사람만 포기해도 초집보살돼. 나 하나쯤이야 오늘쯤이야 생각을 가져서는 안 된단 말이요. 집에서도 아내로서 남편으로서 아들로서 딸로서 직분을 다할 때 엄청난 포교예요.
저분은 불교를 믿으니까 무엇인가 다르다 할 때 오늘날 이렇게 혼탁하지는 않단 말이오. 에? 세계가 지금 다 통일하는데 우리나라만 지금 못하고 있어. 그런 것도 서러운데 뭐 동서가 어떻고 여야가 어떻고 지질이 못났는 거예요. 그거 못난 사람보다 더 못났어. 그게 그 골라서 찍으려고. 오늘 어디 우리 도반들하고 어디 가다가 그런 얘기가 나왔어. 참 우리 멋있는 사람들이 있었으면 좋겠다. 에? 저 호남에서는 전부 민자당 사람이 나오고 이제 다 당선되면 좋겠고 경상도 지방에서는 그쪽 사람들 민주당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 수준이 좀 높아야 된단 말이야. 더 눈을 크게 뜨면 관악언이 시공덕이니 차적성은 선지식이요. 나쁜 말도 간해 보면 이것이 공덕이요. 이것이 곧 나를 깨우치는 선지식이란 말이요. 저 공자님도 그랬지 않아요? 나를 착하다고 하면 나의 적이요. 나를 악하다고 하면 나의 스승이 다 있는데. 얄팍한 소리 칭찬 하나도 도움될 게 없단 말이요. 봄이 따뜻하게 느껴진 것은 왜 그래? 에? 봄이 왜 따뜻하게 느껴집니까? 차가운 겨울 때만 아니요? 가을이 서늘하게 느껴진 것은 왜 그래요? 더운 여름 때문이란 말이요. 전부 중생은 이 양변에 치우쳐, 변견에. 그래서 여기 이 숫자 이렇게 많이 모였지만 머리 숫자만 많으면 뭐냐 말이요. 네 편 내 편 가지고 벌써 도적놈으로 끌고 다니면 말쩡한 일이요. 그래서 나는 여러분 듣기 싫은 얘기를 좀 해야 되겠어. 수만만 하시면 간단 말이요. 과연 내가 할 도리를 다 하고 있는가 반성부터 해야 돼. 오늘 법문 잘한다. 그 숫자 체험 뭐하는 게 법문 잘하면 또 뭐하고 못하면 뭐하겠냐 그라. 실제 자신을 반조해보고 하루에 한 번씩이라도 자기를 한번 찾아보란 말이요. 찾는 방법 제일 쉬운 게 염불 아니요? 관세음보살. 관세음보 참선 염불 하나도 안 달라. 혹 어떤 사람은 다른 면도 있지. 있지만은 극치에 들어가면 다르지 않아요. 정말 염불한 사람도 없어. 전부 염송하고 있지. 삿된 생각으로 부르고 있지. 정말로 염불해봐. 부처님하고 똑같이 돼버려. 무엇이든지 반복하면 취미가 되고 취미가 거듭되면 소질이 되고 소질이 거듭되면 업이 된단 말이야. 정말로 진실로 부처님과 내가 하나 되도록 염불해봐서 또 염불한 사람이 하루에 한 번 정도는 불러야 되는데 하루에 한 번만 불러 수천 번 번의 망상을 일으킨 거예요. 진짜 부리려면은 뭐 영원토록 한 번에 이어가야 된단 말이요. 1년 말년 거로. 아, 그런데 그렇게는 못할 망정 아침에 떡 일어나서 관 밥 먹을 때까지 그 이어져야 돼. 잡던 생각 없이 밥 먹을 때는 세 그 점심 때까지 저녁 때 가서 보 잠잘 때까지 살 그 다음까지 이어져 가야 돼. 그래 해본 사람이 손들어봐. 얄팍한 생각 분별 이렇게 하니 그러지. 염불도 그렇게 정말로 열심히 하면 일주일째 다지기리요. 또 영겁과 찰나가 하나가 돼버려야 돼. 그때 비로소 염불한다고 하리란 말이요. 온갖 망상 다 일으키면서 염불이 되냐 말이요. 염불이 전부 구화도 좀 크게 구해야 할 텐데 대욕은 무욕이요. 큰 욕심은 욕심이 아니란 말이요. 선도 마찬가지요. 무슨 열애선이 어떻고 조사선이 어떻고 사구가 어떻고 할구가 어떻고 오직했으면 그런 얘기 하겠냐면 오직했으면 한 중생이라도 놓치지 않으려고 그랬단 말이요. 대신심 있고 대분지가 있으면 그대로 의정이 일어나. 화두가 어디 따로 해요. 화두 탄다가 화두 탄 사람치 공부 잘한 사람 있냔 말이요. 정말로 믿어버리면 분지가 안 날 택이 없어. 전부가 의정이다. 어찌 1700공안만 공안이겠냔 말이요. 믿어버리니까 좋은 예로서 부처님은 유정무정이 다 계의불성이라 했잖아요. 만약 외도들이 그걸 믿겠어? 믿었단 말이에요. 부처님 말씀이라고. 조주스님한테 묻어서 개가 불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느니라 했단 말이에요. 만약에 조주스님 믿지 않았으면 저 노장이 노망했다 할 거 아니에요? 조주스님도 믿고 부처님도 믿었기 때문에 내가 알고 있는 유무에 분별한 사람이 의정이 안 날 택이 있냔 말이에요. 화두 아니면 없어. 전부가 화두지. 손가락 들고 눈 껌버리는 게 전부 화두다. 신심이 없어. 그래요. 신심. 근기가 약하고 하다 말다 하다 말다 해서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말로 선, 혹 어떤 사람 화두를 방편이라는 사람 공부 못해. 화두 척 들었을 때 벌써 그대로 진리요. 선이 바로 부처님이고 근본자리란 말이요. 그걸 참고한다 해서 참선이라 그래. 또 육바라밀 보시로 배를 만들고 지게로 돛대를 만들고 인욕에 돛을 달고 정진의 노를 젓고 선정의 키를 잡아 지혜의 나침판으로 전등을 가자 말이야. 그래서 방편과 원력지로서 중생을 또 교화하러 오셔야 돼. 에? 그래서 부처님께서 이 중생이 20가지 어려움이 있다 그랬습니다. 20가지 어려움이 뭐냐 생각날란지 모르겠지만 우선 더듬거려 봅시다. 20가지가 첫째는 가난하면서도 보시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보시도 두 가지가 있어. 물질적 보시가 있고 정신적 보시가 있잖아요. 또 함이 없는 보시가 있고 주대 준법 없이 또 해야 된단 말이에요. 줬다는 생각도 없어요. 진짜 보시인데 가난하면서도 보시하기 어려워. 저 얼마 전에 생명에 뭐 전하라 해가지고 경주 코오롱 호텔에서 저 기독교인 주축이 돼가지고 의사들하고 거기 제가 법회한 적이 있는데 그 질문을 하라 가니까 그 의사가 뭘 질문하냐면 어떻게 하면 가난하면서도 참 보시를 할 수 있냐 그걸 묻더라니까 그래. 돈 한 푼 없어도 보시야 무진 공덕된 보시가 있어. 우선 남의 잘됨이 나의 잘됨이요 남의 슬픔이 나의 슬픔이라는 생각을 가지면 무진 보시야. 우리 모두가 그런 생각 한번 가져보자 말이야. 어머니 마음으로 살아가봐. 우리 어머니 마음이 어때요? 자식 잘못하면 전부 내가 잘못한 것 같고 자식이 아프면 내가 곧 아프고 그래요 안 그래요? 에? 남편이 나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바라기 앞서서 내가 아내로서 남편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먼저 생각해야 할 텐데 전부 받아들이기만 한다 전부 다. 이러니까 뭐 끝이 있냐 말이 중생계가. 그래서 어머니 마음만 되면 돼. 그래서 정말로 마음으로라도 우리 전부 그래야 할 텐데 남 잘 때면 배가 아프고 남 못 때면 좋아하고 그러지 그리고 지옥과가 벌어지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보살심 이 보시 조그만 것이라도 한번 주어보잔 말이야. 자기한테는 보시는 할 줄 알아. 때만 되면 먹혀주고 옷 입혀주고 이것도 보시요 사실은. 소아인 나한테도 해주지만 대아인 나한테도 보시하자 그라. 사실은 보시하고 있으면서도 얘는 몰라. 늘 배설한 게 다 보시 아니야? 몰랐을 뿐이란 말이야. 몰라서 그래. 사실은 끝없는 보시를 하고 있지만 진짜 보시는 깨쳐야 돼. 사실은. 그래서 가난하면서도 보시하기가 어렵고. 두 번째는 벼슬이 높고 귀한 사람이 도 닦기 어렵다고 그래. 그냥 갑자기 그냥 무슨 대통령이나 되고 국회의원 되면 만나지도 안 해. 도하고는 10만 8천리요. 그냥 자든지 국회의원 당선할 때는 절하는데 그 다음부터는 잘 아는 사람 있을란지 모르겠구만. 우리 불교가 많이 모인다 그러면 국회의원 들려고 와 점수 달라고. 그런데 우리 불교인들이 다 나와나면 교회 가버려 점수 달라고 불교 믿다도. 그것도 큰 거요. 아마 여기 이렇게 많이 모이니까 국회의원 후배자들도 많이 왔을게요. 우리 조주심께서 뭐라 하냐면 선거철만 하면 헐씩 많을 텐데 그 돈 받고 뭐 가는 사람들 있는 건지 뭐 또 그 많이 참석해줘야 되는 모양이라 그게 더 소중한 거예요. 여러분은 어째서 이거 왔는가 모르겠어. 그런데 가면 돈도 타고 그럴 텐데 슬픈 일이야 슬퍼. 나는 그래 국회만 보면 사위꾼이라 하구만. 99명이 사위꾼이다. 사위꾼 돼도 멋있는 사위꾼이 좀 되란 말이야. 벼슬이 높고 귀한 사람이 도닦기 어렵고 세 번째는 기명필산 아니라 목숨을 버려서 판다시 죽기 어려워. 죽을 때 죽을 줄도 알아야 돼. 본래 죽음도 없어. 삶이 낮이요 죽음이 밤이라면 낮만 계속돼서 안 좋지 않아? 밤만 계속돼서 안 좋지. 죽음이 없으면 안 좋아. 다만 중요한 것은 태어나지 못한 이치를 한다면 그 괴롭지만은 태어난 이치가 마치 해가 떴다 졌다 하는 이치를 한다 얼마나 좋아. 본래 태양은 뜨겄다 졌다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중생이 볼 때 그런 거지. 그런데다 구구하게 수술하려고 하고 병원에 자, 그래서는 안 되겠죠. 공부 열심히 해놨다가 나 옷 갈아입으러 간다. 너 울지 마래.
그리고 뚝수 많으시면 갈 거 아니오. 그것도 마음대로 안 된다. 써먹을 때까지 써먹다가 이 정도면 안 됐다 싶으면은 숨 쉬지 말고, 그것도 잘 안 되면 굶으란 말이오. 그것도 안 되면 저 바다 가서 고기한테 보시하면 돼. 돌 달아가지고 가면. 그런 용기라도 있어야 돼. 쿠구하게 살고 그냥 천한 인생을, 그래서 자식들한테 보여서 되겠냐 말이야. 항상 깨끗하게 몸과 마음이 깨끗해야 된단 말이야. 그리고 늘 정진해야 돼. 건강했을 때 네모 일몰래요 그 역공소 가라. 올 때 한 물건도 없이 왔어. 갈 때 또한 빈손으로 가. 유유 없이 쉬며 다만 엄마 몸에 따라. 그래가지고 제정신 아니다. 좀 심하게 말하면 전부 미쳤단 말이야. 미쳤어. 미쳐도 여사 미친 게 아니여. 돈만 보면 미치고, 에이? 남자는 여자 보면 미치고, 여자는 남자 보면 미치고, 음식에 미치고, 명예에 미치고, 잠에 미치고. 이거 안 미친 사람 손들어. 깨어나야 됩니다. 아, 이. 그래, 나나 늘 어두운 면만 말하기로 여러분 양해를 구했죠? 에이? 이거 또 오해하면 곤란하네. 에이? 그런 수준은 아니지? 박수가 안 친 것보다 낫고, 친 것보다 정말 안 쳐도 내가 친 것 이상으로 느낌이 있어요. 수준이 높으면 내가 제가 틀려, 와다는 게. 전 잡된 생각하면 법문하기도 싫고 그래. 해봐야 뭔 일인데 뭐. 재수 있는 얘기만 하고 인과 얘기는 하지.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뭐가 어렵느냐. 부처님 경전 얻어보기 어렵다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 부처님 경전 얻어보기, 부처님 말씀 아니 그거 참으로 소중한 줄 알아야 돼. 다섯 번째는 부처님 세상에 태어나기 어려워. 참 부처님 옆에 계신다 얼마나 좋겠어. 소중한 줄 알아야 돼 여러분. 여섯 번째는 욕심을 참기 어렵고 색을 참기가 어렵다고 그래. 아주 아름다운 미인이나 미남 있으면 동해요, 안 해요? 어이? 여러분 안 동하겠지? 아, 대답 안 하고 그냥 양심이 좀 있는가는 모르겠지만, 여기 분들은 좀 덜 동할 끼라. 덜 동하니까 여기 오지. 심한 분은 오지를 안 해. 차라리 춤을 추면 쳤지. 일곱 번째는 뭐 하기 어렵느냐? 벼슬이 높으면서도 뽐내지 않기 어렵대요. 여덟 번째는 욕됨을 당하고도 썩내지 않기가 어렵고, 누가 나한테 비방하고 욕하는 것을 참 고맙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조도로 삼고 법문으로 들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 시비하는 거예요, 싸우고. 아홉 번째는 좋은 것을 보고도 구하지 않기가 어려워. 뭘 좋은 거 보면 갖고 싶지? 그까지 이게 좋아봐야 몇 푼어치 돼. 여러분, 100억하고 눈하고 바꾸자면 하겠어, 안 하겠어? 에? 1000억은? 1000억도 안 하지. 그런데 돈만 보면 미치는데. 눈보다 소중한 육체, 육체보다는 정신까지 다 썩어버리는데 말할 게 있냔 말이오. 그 어리석이 그래, 전부 다. 귀근 득진 안 하고 전부 수조실종만 해버려. 모든 것, 그 귀근 득진한 말이 무슨 말이냐? 모든 것의 근본은 나요. 나의 근본은 마음 아니요? 마음짜리 알면 모든 것을 얻고, 보고 듣고 이 경계에 끄달리면 다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물질에 끄달리고 어디 오용락에 끄달리고 그런 거 아니요? 그 다음에 열 번째는 광학 밖은 아니라 많이 배우고 많이 연구하기 어려워. 이 법문 저로 듣기도 하고 하기도 하지만 듣기가 하기보다 훨씬 어려워. 여러분 법상에서 저 법사 말 잘한다 이러지만 듣기가 훨씬 어렵더라고. 내가 한번 들어보니 법문 시원찮은 법문 잘 듣기도 어렵고, 그 권욕인 거요. 그래서 요새는 이제 좀 들을 귀가 생겨서 이제 차를 타면요 왜 그렇게 냄새가 나는지 좀 미안하지만 환경이 다르다 보니 그래. 근데 요새는 적응이 돼가지고 전부 좋더라고. 전부가 부처님 같이 보이고 요새 매 공부가 되는 것 같아. 됐는지 안 됐는지 이것도 됐다가면 허물이지. 나 이제 이해가 간다니까. 단점이 안 빠지고. 단점을 보기 시작하면 좋은 게 하나도 없어요. 좋게 보면 나쁜 게 하나. 실지 그래, 저가. 여러분도 그래지죠?
연세가 잡숴가고 공부가 돼가면 그럴게요. 그러니까 좋게 보이는 것도 나요. 나쁘게 보는 것도 나라는 걸 알아야 돼. 그 다음에 11번째는 암만심 버리기요. 참 나라는 거 대접받고 싶고 아니, 저도 좀 암만이 좀 많은 사람인데 그거 암만 버리기 어려워. 근데 이제 좀 버렸다 것보다도 이 날 뽐내고 싶고 그거 참 큰 병이에요. 보통 병이 아니에요. 제일 큰 병이 저는 깨달은 병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도인이다. 내가 깨쳤다. 큰 병이요. 뭐 보통 병이 아니란 말이요. 그건 고치기 어려워. 좀처럼 뭐 어렵구만 그게. 저도 살짝 미친 중에 한 사람 중에 들어가는데, 에이? 그거 버리기 어려워. 그 다음에, 12번째는, 못 배운 사람 가볍게 여기기 어려워. 앙키가. 여러분, 무식한 사람 보면 깔보기 쉽고 그러지? 전부 내 허물인 줄 알아야 돼. 에이? 13번째는, 마음을 평등하게 섞기가 어려워. 평등도, 세상에는 두 가지로 보지만 나는 세 가지로 표현해. 획일적인 평등, 균형적인 평등, 차별적 평등이 있어. 저 공산주의로는 획일적 평등 아니요? 자본주의는 균형적 평등이라고 흔히 그래. 그러나 차별 이대로 평등이 도리가 있어. 그 다음에는 뭐가 어렵느냐? 다른 사람 시비 말하지 않기가 어려워. 안지만 남은 시 아니면 비거든. 특히 비를 많이 하지. 남은 험담 많이 하고. 그래야 안 그래요? 여러분도 내 험 누가 이 얘기 직접 대놓고 하면 덜 하는데 없는 데서 욕했다가 들으면 좋아요 안 좋아요? 반드시 메아리처럼 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순간부터 시비 말하지 말자는 말이요. 특히 비는 못 써. 대놓고 하란 말이요. 차라리 그 사람 깨우쳐주기 위해서 어머니 마음에서 하라거라. 그것도 상대방이 안 받아줄 것 같으면 하지 말어. 그 다음 15번째는 뭐가 어렵느냐? 촉사 무심난이라 일에 부딪혀서 무심하기가 어려워. 세상 참 무심으로 지낼 줄 알아요. 법문 들어도 무심으로 들으면 진짜 잘 들어. 집착하지 말고 눈으로만 귀로만 들어서는 잘 안 들립니다. 16번째는 같은 약간 비슷하지만 다른 말인데 대경 부동심이요. 부동난이요. 경계를 대해서도 동하지 않아야 돼. 다음 17번째는 선지식 만나기 어려워. 정말로 우리가 선지식 만나기 어려운데 저는 참 쉽다 그래. 아주 쉬워 선지식이. 그럼 어디가 있느냐? 여러분이 항상 짊어지고 댕긴다. 이 몸뚱아리가 얼마나 좋은 선지식이요. 생로병사를 늘 겪어보고 아파보고 뜻대로 안 되고 배가 고프고 이 전부 선지식 아니요. 아 인생 무상도 알 깨고 거울 보십시오. 아 이 참 무상하구나. 추나 추동 사시절이 다 선지식이요. 나쁜 걸 보면 나는 그렇지 않아야 되겠다면 선지식이요. 좋은 걸 보면 나도 그렇게 해야 되겠다면 선지식이요. 선지식 천지다 뭐 말할 거 있냐. 꽃 피고 새 울고 바람 불고 비 온 이대로가 다 선지식이요. 찾아내기면 없다 말할 거 없이. 18번째는 성품을 보아서 도깨치기 어려워. 정말로 우리 도깨닫기가 어렵단 말이에요. 19번째는 방편을 잘 쓰기가 어렵고 20번째는 수순 따라서 중생 교화하기가 어려워. 뭐 어째 맞는 것 같아요. 20가지 뭐, 여러분이 뭐 하도 잘 들어서 생각나기는 나구만. 부처님 팔라가니까 천상 우리는 부처님 팔아먹잖아요. 지금 부처님 말씀이 우리 말씀 여러분 뜻하고 다 개합이 된다 우리 거란 말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이 어려운 것을 능히 행하면 부처님이요. 자락을 능사하면 신경도성이요. 난행을 능행하면 존중여불이다. 내 즐거움을 능히 버리면 그게 성인이요. 어려운 행을 능히 행하면 존중함이 부처님이란 말이에요. 이와 같은 스무 가지를 여러분이 능히 행할 줄 알아야 돼. 그래 안 되거든 열심히 염불하고 참선하자는 말이요. 삼선하면 그보다 더 빠른 게 없단 말이오. 근데 삼선은 대인 아니면 어려워. 그럼 대인이 뭐 몸뚱아리 커야 대인이 아니요. 믿음이 있어야 대인이요. 악할수록 믿음이 없어. 어리석을수록 믿음이 적고. 믿는 것하고 아는 것하고 나는 비례한다고 봐. 믿는 만큼 진짜로 아는 거예요. 믿는 만큼 착해. 믿는 만큼 깨달은단 말이오.
믿음이 신이 도운 공동묘라 그랬죠. 인간 가정이나 국가나 모두가 믿기만 하면 얼마나 좋겠어. 둘이 아니게 믿는다면. 그래서 진리를 축소하면 본래 없는 도리, 둘이 아닌 도리, 분명한 이치가 있단 말이요. 본래 없는 이치에서 보면 지옥 천당도 본래 없어. 선악도 본래 없고 삶과 죽음도 본래 없고 너와 나도 본래 없어. 둘이 아닌 이치에서 보면 생사가 둘이 아니야. 지옥 천당이 둘이 아니오 너와 내가 둘이 아니야. 분명한 이치에서 보면 생사가 분명하고 지옥 천당이 분명하고 유무 고저 장단 너와 내가 다 분명해. 이 세 가지를 하나도 놓쳐서는 안 된다.